네, 안녕하세요. 메스원 TV의 원입니다. 오늘 좀 박스가 많죠? 제가 술자리에 있어서 술 한잔을 하고 약간 술김에 충동 구매를 했어요. 일단 이 박스 안에 어떠한 신발들, 제가 무슨 신발을 충동 구매를 했는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옆으로 치워놓고 요 아이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네. 요 아이는 제가 좀 많이 기대하던 아이입니다. 조던이고요. 90년대 슬램덩크 서태웅이 신던 신발이죠. 조던 5고요. 요새 친구들은 이거 슬램덩크를 아나 모르겠어요. 30, 40대는 무조건 알것 같고, 10대, 20대 친구들도 아나 모르겠네. 조던 5 파이어레드고, 사이즈는 270입니다. 꺼내보겠습니다. 일단 가죽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오, 한번 보시죠. 네,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핫한 신발, OG 컬러이기 때문에 조던 매니아나 스네커 컬렉터들한테 굉장히 핫한 아이템으로 많이 기대를 받고 출시가 됐고, 실질적으로도 뭐 공식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는 다 솔드아웃이 됐어요. 하지만 물량이 워낙 많이 풀려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소비자 가격, 처음에 출시된 리테일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지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신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컨더리 마켓, 뭐 플랫폼이나 뭐 개인 거래나 이런 데 알아보시면 지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색깔도 오지 컬러웨이이고 가죽 퀄리티도 좋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통 조던 로고가 들어간 것보다 이 나이키 에어, 원래 오리지널 나이키 에어 로고가 들어간 것들을 스니커헤드들은 더 선호를 하죠. 그래서 원조에 가까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니커 컬렉터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 안에도 이렇게 나이키 에어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한 켤레를 더 샀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소장을 하고 한 켤레는 신을 수 있게 두 켤레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이는 성공적이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지금 문제 아이들이죠. 제가 음주 상태에서 충동 구매한 신발들 보겠습니다. 에어맥스 97. 와우. 이 아이는 에어맥스 97도 아시죠? 이게 2020년에 원래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기라서 올림픽을 겨냥한 신발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발들은 이제 출시 보류가 된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출시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이 아이는 버리는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게 명칭이 뭐죠? 메탈릭 골드라고 나왔는데, 이제 보통 신발들이 좀 특별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닉네임이 붙잖아요. 얘는 골드 메달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 사이트에서 보면은 에어맥스 97 골드 메달이라고 하는데, 완전 다 골드예요. 포인트, 액센트, 여기 지금 에어맥스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네요. 없이 밑창까지 골드입니다. 네. 이 아이는 아마도 비전문가적인 촉으로는 아울렛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아이는 제가 결정하기가 쉬워서 좋네요. 이 아이는 반품 가격입니다. 20만 9천 원인데 그 정도의 값어치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10만 원 주고도 안 신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반품! 어찌됐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맥스 97은 반업이 편하더라고요. 정사에 좀 너무 꽉 껴서 275를 구매를 했고, 반품! 그 다음에 요 아이. 요 아이는 제가 리뷰를 좀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출시가 된 신발이에요. 아직 해외에서는 출시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0일 날 해외에서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아이인 것 같은데. 조던 4 메탈릭. 오렌지입니다. 이게 지금 조던 4 메탈릭
팩이 나와요. 팩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 같이 나오는 건 아니고 하나하나인데 오렌지, 레드, 블루, 그린? 뭐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렌지가 출시가 됐고 솔드아웃 안 됐고요. 나이키 공홈에 가시면 전 사이즈 다 살아 있습니다. 오! 아, 고민되네. 오, 가죽 좋아. 이뻐, 이뻐. 오, 가죽도 좋아. 가죽 퀄이 굉장히 좋네요. 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던 로고 들어간 게, 이제 레트로의 조던 로고가 들어가고, 오지는 나이키 에어사인 들어가죠. 텅에도 이렇게 조던이 들어있고, 에어 조던, 텅 뒤에 거꾸로 박혀있고, 밑창에도 조던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조던 로고가 들어가 있고. 포인트가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하얀깔에 포인트가 이렇게 오렌지로 오렌지 메탈릭 오렌지로 들어가 있고 얘도 오렌지 플라스틱 재질로 들어가 박혀 있습니다. 오렌지 오렌지 안에 인솔이랑 안감도 오렌지 그래서 오렌지 포인트를 줬고 다른 팩들은 그 해당 컬러 색이 다 포인트로 박혀 있겠죠. 근데 과즙 컬이 굉장히 좋게 나왔네. 네 일단 신발 자체는 굉장히 이쁘고 퀄리티도 좋게 나왔어요. 좀 시원한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여름에 신기 좋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29,000원. 사이즈는 저는 조던 4 같은 경우에는 반업을 합니다. 그래서 275를 신고요. 그리고 이 엄청나게 큰 박스, 이게 신발 한 켤레입니다. 역시나 솔드아웃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나이키 공홈에 가면 전 사이즈 다 살아 있습니다. 구하기 전혀 어렵지 않은 신발인데 재미있는 신발일 것 같아요. 와, 일단 이 신발은 리테일 가격 자체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439,000원. 나이키 어댑트 오로맥스. 백투더퓨처 영화 아시죠? 사실 자꾸 약간 옛날 이게 나이키 약간 레트로 감성이 좀 있어요. 네,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에서 마이클 제이 폭스가 신고 나왔던 에어맥에 가장 흡사한 신발이다. 에어맥 로우 버전이라고도 하는. 박스를 보시면 위에는 AUTO 오토 에어 맥스 나이키 외계인. 이거 박스 밑에는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설명이 필요한 신발이죠, 이 신발은. 뚜껑을 여는 형태의 박스고 이 안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발이 들어있고 중간이 아마 충전 패드겠죠? 중간을 이렇게 뽑아보면 박스가 이쁘네요. 충전 패드가 아니네. 뭐지? 헬로 구성품이 있네요. 이런 게 있고 충전할 때 쓰는 코드 어댑터가 있고 설명서 설명서가 이제 아마 다국어로 되어 있겠죠.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신발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신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우. 신발이 있고 이 안에 또 박스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충전 패드가 있죠. 이 충전 패드에다가 신발을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올려놓으면 신발이 충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 안에 근데 박스가 좀 찢어져 있네요. 보이시나요 여기? 자, 신발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밑창이 어마어마하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거 사진 봤을 때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무겁진 않네요. 당연히 이 신발은 신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이즈는 정사이즈 270을 샀고요. 이 위에 재질은 굉장히 가볍고 아마도 이 밑창이 좀 무게가 나니까 위에 재질은 좀 굉장히 가벼운 겉감이 폴리에스터 100% 인감이 폴리우레탄 100%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 270 정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가격은 439,000원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잠깐 꺼놓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할지. 일단 이 아이는 무조건 킵이죠. 네, 이 아이는 제가 기다려왔던 아이고 조던5 OG 컬러웨이 파이어레드 서태웅
이 아이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크림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반품도 안 되긴 하지만 이 아이는 당연히 제가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270 반업 가셔도 됩니다. 네, 저는 정사이즈 270으로 했고 가격은 239,000원인데 지금은 가격이 떨어졌다. 네, 그래서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다를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 아이는 만족. 그리고 이 아이는 에어맥스 97 메탈릭 골드, 골드 메달이라고도 하는, 사이즈는 저는 반업을 해서 275, 가격은 209,000원. 네, 이 아이도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죄송하지만 욕을 한 마디 한다면 ugly as f. 네, 이 아이는 죄송합니다. 네, 이 아이는 약간 선물도 못 줄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반품. 그리고 이 아이는 조던 4 스페셜 팩으로 나왔죠. 메탈릭 오렌지 제품이고 퀄리티도 괜찮고 이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신발이 많이 없었으면 킵했을 것 같은데 데이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느낌으로 이 아이도 반품입니다. 왠지 알려드릴게요. 반품! 하지만 얘는 괜찮다. 얘는 안 괜찮다. 얘는 괜찮다.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는 저의 성격상 저는 좀 간편하고 간단하고 심플하고 안 복잡한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뭐 이렇게 뭐 불도 들어오고 뭐 충전도 되고 키높이 효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 키높이 효과가 있는 것도 이제 나이 먹으면 별로 그런 신경 안 쓰는데 오히려 키 큰 사람들이 있는 거 싫으면 괜찮은데 작은 사람들이 또 이런 거 싫으면 너 키 작아서 키 커 보이려고 이런 거 신었지 막 또 이런 소리 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꼴 저꼴 보기 싫으면 그것도 좀 그렇고 좀 거추장스럽네요. 제 개인적인 성향에 대입을 해 봤을 때는 저는 이 아이도 반품입니다. 왜? All or nothing! 다 킵하든 다 얘는 아니야. 네, 이렇게는 사실 제가 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묶어서 반품을 할 거예요. 왜냐면 얘가 439,000원, 얘가 229,000원, 얘가 209,000원이에요. 합하면 877,000원 맞나요? 네, 뭐 하여튼 877,000원? 80만원 이상이 되는데 비싸죠. 차라리 저는 얘네들을 반품을 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좀 더 제가 가지고 싶었던 아이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린 결론은 술 먹고 신발 사지 마라. 신발 신중하게 골라라. 홧김에 쇼핑하지 말아라. 충동 구매하지 말아라. 하지만 신발은 사랑이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박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